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역시 로봇 테마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테마도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부각되고 잊을만 하면 부각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그래서 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좀 뭐 시장 영향도 있고 좀 윗골이 좀 다는 모습이긴 한데 그 로봇을 뽑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틀 전이죠. 16일 날 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현장 간담회에서 네.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가정에 1인 1 로봇 시대를 지금 준비 중이다. 네, 삼성전자가 그렇죠. 로봇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있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제 또 일정이 있었는데요. 로봇 국제 포럼에서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네. 25년까지 로봇 분야 국제 표준 5가지 5종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또 이제 밝힌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지 시간 2일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 초인데요. 네.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 전망 관련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그쪽 휴머노이드 로봇이 성장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처럼 널리 보급될 그런 단말 장치가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로봇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성장성도 굉장히 큰데 네. 아 이번 달 들어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있어서 뽑아 봤고요. 지금 현재 흐름 좀 잠깐 뭐 몇몇 기업들 좀 살펴볼까요?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이 네네. 최근에 좀 로봇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을까요? 네, 지금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무려 14%까지 네.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 고점이 좀 이렇게 매물이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권이기도 했었죠. 네. 3만 6천 원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거래도 좀 실렸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21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일 로보틱스인데 유일 로보틱스 네. 네. 시가총액이 약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는데 거래량이 아주 많이 터진 건 아니어서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60일선이 좀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근데 60일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위에서 좀 강하게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PG가 2.5%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윗골이 살짝 달고 있는데 19,000원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필요한 그런 가격권이기도 하죠. 그 가격권이 지난 5월 달에 단기 급등했었을 때 또 밀렸던 가격권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19,000원 강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또 4일째 양봉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조금 5일선 올라오는 좀 이격도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옆으로 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 보면은 좀 윗골이 다는데 예,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27,150원이 지난 9월 달에 좀 가파르게 상승 각도가 컸을 때 그런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27,000원 전후가 그래서 거기서 좀 밀린 상황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반기 들어서 우상향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 가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로봇 테마가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게 뭐 기업들이라든지 뭐 전 세계 투자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 뭐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견조하게 조금 약간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탑픽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로봇 관련주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데 탑픽을 좀 골라주시면요. 네, 탑픽은 마지막에 살펴봤었던 좀 로보티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로봇 이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좀 넓혀서 좀 관심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아시죠? 네, 주요 주주의
LG전자가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8.1% 보유하고 있고요.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이제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휴머노이드 네. 로봇의 성장성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9년 전에 2013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똘망이에요. 네. 네, 뭔가 똘망똘망.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크기가 이제 높이가 이제 150cm고 한 49kg 되는 이제 똘망인데 2013년에 좀 개발했어서 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개발했어? 딱 들으면 보셔도 아시겠죠. 로보티즈가 연구 개발에 비용을 좀 많이 그 비용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다라는 네.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로봇의 이제 성장 동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율주행 그러니까 올해 내에 그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통과할 것으로 좀 기대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2.0 발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일정이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면 자율주행 로봇 규제 완화로 사업 확장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매수 가격은 25,700원 좀 이하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가격은 29,000원, 손절 가격은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열 비사는 앞으로 로봇 테마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로보티즈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로봇 테마의 성장성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이상희 비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